짧게 나와요? 제가 원래 키가 되게 작아요. 보면은 커 보이는데 사실 174 막 이렇거든요. 보다시피 제 키가 많이 작아요. I'm like short. 난 화장 안 하더니. 그러니까요. 기름도 더. 화장이 아니라 저 얼굴이 진짜 샤이니해요. 아니면 캐스팅 반지도 얼굴에서 막 광나요. 걸음이 빠르죠. 매우 빨라요, 되게. 늦잠 자서 스케줄 너무너무 늦었는데요. 너무 배고파서 밥 먹고 가요. 제 마음은 급한데 행동은 굶져요. 그렇듯이. 어, 왜 안 들어가지? 생선쑥? 전 요리 하나도 못해요. 이것도 뭐 파는 거 데우는 건데. 어린 시절을 싱가포르에서 보낸 다울은 13살 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포토그래퍼에게 캐스팅된 이후 로레알 화장품 모델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메일이 왔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예쁜 친구가 정말 뭐랄까 그 한국에서 그동안 보여주던 그런 모델들의 그런 오리엔탈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 약간은 서구적인 느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 오고 나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우리를 봤는데 굉장히 밝고 약간 그 나이에 맞게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열정적이고 좀 그런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었어요. 2005년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한 다울은 길고 늘씬한 몸매와 친근하면서도 개성 있는 마스크로 국내 패션 매거진의 커버와 화보를 장식하며 일찌감치 차세대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신인 모델인데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되게 얘 좀 당돌하다. 근데 또 막상 카메라 앞에 서면은 또 그 당돌한 만큼 자기 되게 자신감 있게 포즈나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거를 보고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겼었어요. 또 항상 좋은 모델이 나타났을 때는 포토그래퍼들 사이에서도 뭔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 괜찮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부터도 되게 범상치 않은 아이로 뭔가 저희들끼리도 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편한 게 이렇게 주소가 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눌러요, 주소를. 그럼 지도에 이렇게 떠요. 아깝죠. 지금 저희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로 가야 돼요. 저 막 16살 때 파리 처음 왔었을 때 진짜 막 길 잃어버리거나 힘들어서 그랬던 거 다 생각나요. 근데 2007년 3월 파리로 건너간 다울은 파리 패션위크의 빅쇼, 샤넬과 드리스반 노튼 컬렉션을 통해 세계적인 패션 시내로 화려하게 데뷔한다. 다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인형처럼 생긴 얼굴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나타내주는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리가 워낙 자기 개성도 강하고 뭐 무엇보다 그 아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도 되게 큰 이점이었을 테고, 그래서 그냥 아시아 모델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도 작업을 해보니까 아는 거죠. 얘가 얼마나 좀 제목인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개성 있는 마스크와 중성적인 표정, 그리고 이국적인 매력으로 어필한 다울은 세계 패션 피플의 주목을 받았다. 네, 솔직히 샘 났어요. 왜냐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다울이랑 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다울이는 제가 앞으로 한 2년, 3년은 더 있어야지 이룰 것들 이미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울은 해외 무대 데뷔 2년 만에 세계 4대 컬렉션을 점령. 동양인 모델에게 인색한 패션계에서 러브콜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한다.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다소 파격적인 메이크업을 선보인 2010 SS 비비안 웨스트우드 컬렉션. 바쁜 스케줄에 지친 다른 모델들과 달리 다울은 특유의 발랄함과 재치로 주변 스태프들을 즐겁게 해준다. 모델이 힘들죠. 근데 되게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요. 저의 직업이니까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늘 패션을 사랑하고 즐기는 다울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런웨이 무대에서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워킹을 선보이는 원동력이 된다. 동양 모델로는 이례적으로 다울은 패션 거장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돌체인 가바나는 세 시즌 연속 다울을 캐스팅하였으며, 칼 라거펠트는 2007년부터 꾸준히 샤넬 컬렉션 무대에 다울을 올리며 깊은 애정을 보였다. 또 얼마 전 선보인 샤넬 코쿤 라인 영상의 캠페인 모델로 다울을 지목. 칼 라거펠트의 새로운 뮤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실 그 되게 냉정하게 말해서 세계 패션 시장에서 아시아 모델들은 정말 좀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뭐 중국 쪽 마켓이 나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쪽 그 시장을 고려하는 어떤 조건 같은 걸로 그냥 아시아 모델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때 세계 시장에 합류한 거는 사실이나 실제로 그 아이가 그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모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동안은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떤 지점을 다우리가 뚫고 들어갔었죠. 다울은 동양 모델 중 역대 세 번째로 세계 모델 랭킹 탑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모델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제가 뉴욕 패션 뉴욕 매거진에서 패션 이번 패션 위크에 주목해야 될 톱10 모델들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여기 있어요. 5번. 이미 런웨이 밖에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칼 라거펠드의 축복을 받아 2007년 이후로부터 모든 샤넬 쇼에 등장하고 있다. 라고 쓰여 있어요. 피날레 내려오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막 박수 치면서 우 이러면서 그랬을 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주문 아래로 이렇게 쫙 걸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옷은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나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워킹을 해요. 내 사진하고 이름 안 쓰면 벌금 내야 돼요. 저 벌금 86원 했어요. 아 진짜? 두 번 걸렸어. 맞아요. 사진. 그러니까 뉴욕이랑 런던에서는 되게 많이 알아보는데 파리는 좀 덜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살면 편해요. 살면 되고?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것 같아요. 셀프 서비스.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스티븐 마젤과 패션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던 다울은 세계 각국의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사진 속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있는 포즈와 화보 컨셉트에 따라 변하는 그녀의 다양한 표정 연기는 세계적인 포토그래퍼와 아티스트들을 매료시켰는데 특히 블론드 롱 헤어로의 파격 변신은 패션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And she's great. She's beautiful. She was it was super strong with the with her blonde hair. She's amazing and now she's still really she's super strong. 제가 금발로 국이 다 금발인데 짧은 머리인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는 화보에서 많이 나오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울은 블론드 롱 헤어로 변신해 중성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파격적인 화보를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울이가 물론 포즈하고 그다음에 약간 포즈를 딱딱 모델처럼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연기자 같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감정 표현도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감정선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화보에도 그런 컨셉의 화보에도 다우리를 찾게 됐었고 카메라 앞에서 되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잘 가지고 있는 거를 뭐 100% 보여주면 더 좋지만 120%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일단 되게 신기했고요. 처음에는 신기했고. 지난 10월 W 매거진 화보 촬영 현장. 다울은 놀라운 집중력과 카리스마로 모두를 긴장시켰다. 다울 같은 경우는 어떤 화보를 진행을 해도 저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듣고 그거를 되게 마음껏 표현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일 저희가 1을 원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막 끌어내려고 근데 그게 뭔가 막 이렇게 막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되는 느낌?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야생동물이었었어요. 시크하기는 얘가 제일 시크한 것 같아요. 네, 시크하기는 어? 얘가 제일 맨 네, 왼쪽. 그 눈 갈색? 안 그래요? 스태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20살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었다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면 그녀만의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델 김다울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차곡차곡 쌓아온 다울은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에서부터 캐주얼 브랜드까지 섭렵하며 그녀만의 개성 강한 매력으로 상품성과 스타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벌써 힘들다. 3개째인데. 가방 너무 무거워요. 벌써. 저의 꿈은 정원이 있는 거예요. 민트정, 민트나무 키워서 차에다 이렇게 넣어서.
다울은 모델로서의 3위에도 다방면에서 예술적인 재능을 펼치며 아티스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다울이가 정말 부지런하다고 느낀 게요. 보통 모델들이 아무래도 체력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집에서 쉴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그냥 누워서 잠자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도 항상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서치를 하고 그런 시간을 혼자서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요즘은 그림 잘 안 그려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냥 저는 꿈속에서 꾼 걸 그려요. 그냥 다. 저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도시요사의 기회. 초창기? 이거가 진짜 좀 에 뭐야 막 이렇게 되게 좀 쌍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잡지 듄이라는 되게 쿨한 일본 잡지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게 더 웃겨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키치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게 댄서. 왜 레게 댄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포즈를 물구나무 선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컨셉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또한 패션 디자인에도 특별한 개성과 열정을 보였다. 내가 입을 안 한 옷? 너무 옷들을 보면 너무 오버 디자인이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약간 아방가르드한데 쉐입이 특이한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바지인데요. 쉐입이 특이한 바지고요. 이거는 셔츠예요. 이거는 지금 결과물은 이거랑 다를 거예요. 이거가 니트로 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눈 쉐입을 연구하다가 직접 다 그려요. 그런 다음에 고른 게 얘.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이런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우리를 봤을 때는 아직 10대여서 그런지 좀 그런 지식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우리가 20살이 넘고 그때부터는 약간씩 이제 자기가 뭔가를 좀 창조해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림과 사진, 글 등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다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작품들을 선보이며 아티스트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이러한 예술적 감수성은 모델로서뿐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아름다웠던 모델 김다울. 그녀는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이 났다. 동양인 모델에게 인색한 패션 월드에서 당당하면서도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그녀는 재능 넘치고 아름다웠던 최고의 모델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 저랑 저희 하루 함께 하신 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어느 날은 한 번은 밑에서 촬영하다가 이마에다가 별을 하나 붙이고서는 막 올라와서 이쁘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걸 보여주면서 저희한테도 하나씩 별을 이마에다가 붙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붙여주는 거라고. 일할 때 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어보면 저는 되게 놀랄 때가 많았었어요. 어린 친구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에 깊이도 있었고 그리고 걔는 좀 아티스트의 기질이 되게 강한 애였었어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고 그러니까 뭔가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되게 많은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는 그 직업이 얘한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다울이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다우리가 아무래도
런웨이에서 그 감수성이 풍부한 그 눈빛으로 걷고 있을 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뭐랄까 즐거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라는 게 표정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